위대한 생각 박준식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건강한 삶을 위한 잠깐의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하나의 가치 추구와 시간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인생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그리고 표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와 내 존재와 나의 삶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9만 번의 식사 동안 그 인생의 기나긴 행복감을 추가할 수 있는 그 식사라는 9만 번의 건강한 시간 속 당신은 누구를 위한 식사 시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삶의 형태에서 우리의 가치관은 늘상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제도 그리고 문화적 프레임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집에 퇴근길에서 디비쉬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요? 주말이면 네오클래식의 음악적 크로스오버를 넘어서는 정서적인 발레 공연을 과연 몇 사람이나 보고 있을까요? 한 편의 영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느 극장작의 추억적인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번잡함과 수많은 전파공해 속에서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굴절되고 변화되고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나 자신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내 삶 속에서 건강이란 무엇이며 건강을 위한 나의 문화적 시간 그리고 나의 생각에 대한 시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지하철, 수용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또 밥을 먹고 다시 퇴근을 하고 또 밥을 먹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출근을 합니다. 카드를 메꾸기 위한 삶, 미래와 꿈을 위한 삶, 과연 그 시간의 존속 속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린 늘 말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꿈을 꿉니다. 영화를 보며 꿈을 꾸고 드라마를 보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욕을 하고 정치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채 상대에 대한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삶이란 어쩌면 나의 시간 중에서 내 인생의 뒤안길, 그 모퉁이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란 건강한
그 삶,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향해 돌진합니다. 위대한 생각입니다.